네, 지난 연말 다양한 콘서트 소식들을 보내드렸었는데요. 언제부턴가 가수들의 콘서트 제목이 특별한 브랜드처럼 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, 점점 더 커져가는 브랜드 콘서트 시장. 오늘은 안채린 기자와 함께 가요계 브랜드 콘서트 바람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참 우리가 지난 연말에 끊임없이 가수들의 콘서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, 오늘은 그중에서도 브랜드 콘서트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셨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뭐 1, 2년 전부터 브랜드 콘서트 같은 그런 콘서트들이 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, 지난 연말 공연 시장을 보니까 거의 모든 콘서트가 브랜드 콘서트화 돼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속되는 그 가요계 브랜드 콘서트 물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우선 그 전에 이 브랜드 콘서트, 과연 무슨 의미인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네, 그 브랜드의 사전적 의미를 일단 보면요. 뭐 특정한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명칭, 기호, 디자인, 그리고 그 이상의 차별성을 총칭하는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. 근데 뭐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, 이제 테이크아웃 커피 스타벅스라는 게 있잖아요. 그뭐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브랜드 전략으로 꼽힙니다. 그러니까 커피를 단순하게 한잔 마시지만, 그 마시는 순간 그 고객에게 나는 굉장히 가치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지를 심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, 예전에는 뭐 여성들이 많이 쓰는 그런 화장품이나 가전제품을 많이 쓰였어요, 브랜드 전략이. 그런데 이제는 뭐 아파트까지 브랜드 전략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 광고를 보면 많이 아실 수 있잖아요. 예, 근데 이제 이 브랜드 바람이 가요 콘서트에 불기 시작한 거죠. 대표적으로 이제 단독 공연으로는 이문세 씨의 독창회 콘서트가 있고, 또 신승훈 씨의 더 신승훈 쇼, 그리고 10월에 눈 내리는 마을 등의 이제 콘서트가 가장 성공한 브랜드 콘서트로 꼽히고 있고요. 이런 콘서트들의 특징은 매회 같은 콘서트 제목으로 공연이 올라가는데, 이 콘서트들이 이제 가수의 단순한 이름으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콘서트 제목으로 기억되기 시작하고,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똑같은 제목의 콘서트가 올라오면 그 브랜드가 붙은 공연들을 관객들이 점점 선호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특히 그 매년 10월 말에 열리는 10월에 눈 내리는 마을 콘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장면에 나오고 있는데요. 그 매년 참여하는 가수들이 늘 바뀌어요.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승환 씨, 박정현 씨, 성시경 씨가 나오셨는데, 그 전에는 뭐 이소라 씨도 나오셨고, 박효신 씨도 자주 나오셨거든요. 근데 이 콘서트에 가면 늘 눈이 내리고, 이 콘서트만이 가진 그 특별한 이미지, 특별한 이벤트가 매년 이렇게 동시에 계속되면서 계속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지금은 정말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공연을 꼽히고 있고요. 그래서 이처럼 이제 브랜드 이름만으로 신뢰감을 주고, 어떤 공연일 것이다라는 그 인상을 그대로 심어줄 수 있는 공연이 브랜드 콘서트라고 할수 있죠. 그렇죠. 누구나 가보고 싶은 콘서트이기도 하면서도 또 어떤 가수들이든지 또 한번 서보고 싶은 그런 무대가 되기도 할것 예,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참이 10월에 눈 내리는 마을 콘서트에 대한 얘기도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, 언제부터 도대체 이렇게 한국 공연 시장에 브랜드 콘서트가 나타나기 시작했나요? 예, 뭐그 시작은 이제 이문세 씨의 독창회 콘서트라는 콘서트가 그 시작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98년에 이문세 씨의 독창회 콘서트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.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제목으로 열리고 있는데, 매회 매진이라는 높은 성공률을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그래요? 있습니다. 그래서 이문세 씨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그 SBS 가요대전에서 라이브 공연상을 받기도 했는데, 이문세 씨의 독창회 콘서트가 라이브 그 문화를 굉장히 선두하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된 거죠. 그래서 이문세 씨의 이 콘서트가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신승훈 씨의 더 신승훈 쇼가 생겼고, 지금은 싸이의 올나잇 스탠드 뭐 등등 많은 브랜드 콘서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뭐 앞서 말한 뭐 이문세 씨의 독창회 콘서트나 신승훈 씨의 신승훈 쇼, 그리고 10월에 눈 내리는 마을, 이세 콘서트를 전부 한 기획사가 기획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기획사 이름이 좋은 콘서트라는 기획사인데, 이 기획사는 지난 2003년에 콘서트라는 최초로 그 한국 뉴욕 협회 컨설팅이 선정한 고객 만족 대상에서 예,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. 정말 상품이네요. 예, 그렇죠. 그래요. 자, 뭐꼭 브랜드 콘서트가 아니더라도 가수 이름만으로도 여긴 꼭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마련인데, 유독 이렇게 브랜드 콘서트가 인기를 얻는 요인이라고 할까요?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강점. 그 단순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의 콘서트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팬들이 찾아가잖아요. 누구의 뭐 항상 방송으로만 보다가 직접 볼수 있는 기회니까 팬분들이 주로 찾아가시는데, 공연의 브랜드 자체 인기가 올라가면은
그 관객의 범위가 팬의 범위를 초월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티켓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브랜드 콘서트죠. 잘만 성장을 한다면. 그래서 뭐 공연을 여는 가수로서는 이제 브랜드가 성공하면 공연의 성공을 그대로 이렇게 점쳐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. 또 관객 입장에서는 그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면 그 여는 사람들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할 것이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공연의 질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예매를 할 수 있고 또 가서의 그 만족도도 더 커지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연은 꼭 가보고 싶다 네. 이런 생각을 먼저 들게 만드나 봐요. 네, 그렇죠. 뭐 이문세 씨의 독창회 콘서트나 신승훈 씨의 더 신승훈 쇼 같은 경우도 이문세 씨나 신승훈 씨의 그 팬이 아니더라도 그렇죠. 그 쇼 자체가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 성공을 했으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분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. 브랜드만으로. 네, 지금 TV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. 네, 네 그래요. 그래서 그 10월에 눈 내리는 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좋은 콘서트라는 그 기획사에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이런 이제 공연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. 그 기획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. 예,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브랜드가 가지는 그 호감도에서 공연에서도 그런 브랜드 호감도가 바로 예, 구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연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되어서 관객분들도 그런 브랜드가 있는 콘서트를 찾게 되고 또 그런 브랜드가 점차적으로 점점 유명해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이렇게 브랜드 콘서트가 성공을 해서인지 네. 작년을 돌이켜보면 참 비슷비슷한 콘서트들이 참 많았죠. 네, 그렇습니다. 우선 그 10월에 눈 내리는 마을의 콘서트 이제 성공으로 인해서 조인트 콘서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. 그래서 네. 뭐 이름도 비슷한 뭐 10월에라는 콘서트도 있었고 네. 예, 사색동화라는 콘서트도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요. 또 스마일 포 스마일이라는 콘서트도 작년에 열렸었고 또 In My Soul이라는 콘서트가 작년에 처음으로 또 열리기도 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비슷한 조인트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제목 역시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가수들의 공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리고 또 가수들도 단독 콘서트를 열 때도 고유의 브랜드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뭐 김건모 씨의 그 브랜드는 라이브 리그 그리고 싸이는 올나잇 스탠드 그리고 김장훈 씨는 연말마다 앞에 제목만 바꿔서 쌍쌍 파티라는 그 공연을 열고 계시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수영 씨도 작년에 더 스토리라는 그 브랜드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너도 나도 브랜드 콘서트 대열 이제 끼다 보니까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희소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. 하지만 이제 뭐 정말 예쁜 브랜드를 붙인다고 해서 그 콘서트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계속 4, 5년째 계속 이어오는 그런 콘서트들을 보면 아 정말 내실 있게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콘서트들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이에 대해서 점점 늘어가는 그 브랜드 콘서트의 그 물결에 대해서 신승훈 씨의 얘기를 들어봤거든요.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. 사실 시초는 어떻게 보면 이문세 선배님의 독창회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.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게 어떤 한해성으로 그치는 거라면 그냥 반짝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캐치나 뭐 미스 사이공처럼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제 나름대로 제 이름을 걸고 이 쇼가 계속 이렇게 제가 음악을 하는 동안에 이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다른 콘서트에서 그 브랜드화가 많이 됐을 때 좀 그런 것 자중과 절제와 그다음 책임감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, 그 신승훈 씨 한 얘기처럼 네. 이렇게 브랜드의 콘서트의 브랜드화로 공연계가 좀 활성화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. 또 겉만 화려한 공연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예, 그렇죠. 뭐 브랜드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만 봐도 아 정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정말 멋지게들 만들어요 요즘은. 뭐 콘서트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 정도의 그런 공연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. 근데 이제 그 내용이나 그 내실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믿음이 없으면 브랜드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롱런하기는 사실 좀 힘들고 이건 뭐 어떤 상품이든 마찬가지고 콘서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이문세 씨의 독창회나 그 신승훈 쇼나 뭐 이런 이제 4, 5년 동안 계속 성공해온 콘서트들을 보면은 현재의 그 인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관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게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또 계속 발전시켜 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사실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좀 열심히 살펴보셔야 돼요. 그 이름만 정말 멋진데 특별한 무대는 하나도 없이 가수들의 그냥 합동 공연, 뭐 SBS 인기가요나 뭐 MBC에서 볼 수 있는 쇼음악 중심이나 정말 다를 바 없는 네. 그런 콘서트인데 굉장히 비싼 가격을 받고 표를 파는 그런 공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공연을 좀
좀 이제 우후죽순으로 계속 생기는 걸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. 또 관객들의 그런 좀 냉정한 그런 판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저는 조금 전에 신승훈 씨 말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네. 세계적인 유명 뮤지컬처럼 네. 이름만 들어도 참 이렇게 내로라는 네. 그런 공연이 될 수 있게끔 한국의 브랜드 콘서트도 좀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네. 생각이 들어요. 요즘 사실 온라인 음원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가요 시장의 판도 자체가 완전히 변했어요. 네. 근데 이 반면에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곳이 그 라이브 공연 시장이 굉장히 이제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요 시장 자체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안에서 또 가수분들이 그 특별한 브랜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계속 노력을 하는 게 관객들에게는 또 만족으로 다가오니까 굉장히 좀 좋은 상황, 좋은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그 마지막으로 그 신승훈 씨에게 그 더 신승훈 쇼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는지 물어봤거든요.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단지 그냥 신승훈이 콘서트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더 신승훈 쇼에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요. 많은 사회에 있는 지인들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신승훈이라는 가수의 더 신승훈 쇼를 통해서 그분들과 저와 같이 이루고 싶었던 꿈, 그게 프로 이웃이 됐던, 도깨비가 됐던, 아니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던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지인들과 같이 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콘서트를 많이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. 네. 네, 정말 네. 이렇게 잘만 성장하고 가꿔진다면 네. 좀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게 또 이런 브랜드 콘서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. 들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요. 자,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브랜드 콘서트 소식이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안채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